자, 그럼 이제 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분야를 좀 살펴보고 있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버프 투자의 젤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주말 잘 쉬셨죠? 네, 잘 지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쪽에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난주에 뭐 코스피가 3,300 올라오긴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나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가 가진 종목은 안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어느 쪽을 좀 봐야 좀 우리도 수익을 즐길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 자체, 그러니까 대형주 일부에 집중된 상승세가 네. 나오긴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체감 수익률은 사실 그 지수를 많이 하회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제가 지난주에 조금 의미 있게 본 흐름은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KCC라든지 좀 대형주들 중에서 일부 실적에 이제 2분기 실적에 미스나 이제 비트콜이 발생한 종목들의 가격 움직임이 상당히 좀 두드러진 모습이 보였고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도 6월 말이기 때문에 좀 실적 기대치가 화끈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적에 기반할 수 있고 좀 실적의 모멘텀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업종, 뭐 종목 어떤 거 보세요? 저는 사실 뭐 아쉽지만 지난 몇주 동안 사실 휴젤이나 삼삼러닝이나 이런 네. 종목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말씀드린 틀에서 개별적으로 개별 이익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인데 제가 지난주에 좀 봤던 종목은 EM넷이라는 이제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입니다. 네, EM넷이요. 어떤 모멘텀들이 있나요? 네, EM넷 같은 경우는 우선 이 당사의 본업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마케팅 대행업이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 시장, 온라인 광고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좀 지속적으로 어닝이 좀 안정적으로 성장해온 회사기는 하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일본의 제1 투자 그룹이기도 하면서 제1 이통사 및 야후 파이낸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일본 법인, 당사의 일본 법인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경영권을 소프트뱅크 쪽으로 넘기고 일부 180억 정도 현금을 엑시트하는 그런 거래가 최근에 있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좀 소프트뱅크 그룹이 워낙 일본에서의 어떤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비즈니스 영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온라인 광고 물량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사실상 모회사에서 많이 받아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최근에 반영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실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실적에 그대로 좀 반영될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장기적으로는 사실 그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좀 소프트뱅크라는 기업을 뭐 되게 유명하긴 하지만 회장님의 행보도 되게 그렇고 어느 정도 찾아봤는데 이제 이동통신 제1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야후 재팬 등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라서 엄청나게 큰 광고주인 거는 분명 맞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우려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 마케팅 시장 자체가 계절성을 지금까지 보면은 2분기가 상대적으로 계절적인 약세, 그러니까 비수기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종목들 속에 2분기는 좀 슬로우할 수 있지만 하반기에 기대치가 되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서 좀 차별화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일부 양념처럼 포트폴리오에 넣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EM넷의 뭐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실지,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조금 힌트만 더 주실까요? 개인 투자자분들께. 네네네. 우선은 그 한번 뉴스가 나왔을 때이 네. 제가 말씀드린 소프트뱅크 쪽 지분 취득 공시가 나온 이후로 좀 급등한 이후로 약세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왔었는데요. 최근에 그때 뉴스 나왔을 때 발생했던 고점을 좀 뚫으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미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거래량이 다시 실리면서 위로 가는 흐름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저는 일부 추세 추종을 할수 있는 전략도 충분히 뭐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EM넷에 대한 투자 전략.
디지털 마케팅 업체인 EM넷의 앞으로의 주가 흐름 시청자분들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젤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버프 투자의 젤리 대표, 저희가 개편하고 처음 프로그램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좋은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자, 젤리 대표님이 오늘을 또 마지막으로 방송을 하게 되셨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꼭 저와 방송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